있어. 런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런닝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틀 동안 아시아를 누비며 어렵게 획득한 단검인만큼 단검을 많이 획득한 팀이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 아홉 검의 비밀을 풀기 위한 최종 미션은 이름표 뜯기입니다. 역시 이름표 뜯기입니다. 서봉, 이름표를 뜯어 끝까지 살아남는 팀원이 있는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미션은 획득한 검 개수만큼의 멤버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우와! 그러면 잠깐만! 우리 다 참여할 수 있어! 개수만큼의 멤버만 참가하라고? 참가할 수 있다고? 두 개의 단검만 획득하신 팀이 있으시면 팀원 중 두 명만 이름표 떼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한 분은 안타깝게도 시작과 동시에 감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두 팀이야. 여러분이 보유한 단검 개수만큼 이름표를 바꿔드립니다. 와, 단, 진짜 대박인데? 검, 1인당 2개까지만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5개? 그리고 좋겠네, 얘네들. 한 가지 더. 이곳 곳곳에는 방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 이 방패를 찾으면 사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쪽 팀 같은 경우는 다섯 개니까 세 명이 다 살고 두 명은 목숨이 두 개야. 대단하다. 일단 혜진 씨 두 개 하고. 두 개 하고. 그다음 너 두 개. 사람들 두 명이 나 그래도 나한테 두 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 알겠습니다. 내가 먹을 거야. 감옥에? 아니, 아무래도 내가. 이상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광수야, 그래. 정신 차려! 광수야! 그래. 정신 차려. 아니에요. 형이 들어갈게. 내가 다시 들어갈게. 광수야, 형은 능성하지 않잖아, 광수야. 이러지 마. 우리 너무 지루하다. 냉정해, 광수야. 아니에요. 광수야. 광수야? 형. 광수야. 냉정해줘야 돼. 광수야, 형 먼저 들어가. 여러분, 여기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광수 다시. 너랑 같은 세상에서. 활동을 시끄럽게 만들고. 광수야, 광수야! 그럼 난 자동으로 하는 거네? 저 둘이 저러고 하는 거네? 오케이, 난 콜. 광수야. 어떻게 해서든 방패를 찾아낼게요. 꼭 찾아서 형, 이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수야? 예, 형. 그래, 광수야.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방패를 찾겠습니다. 그래, 광수야. 형! 광수야!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야, 너무 잔인하다. 야, 야, 빨리 가, 형. 빨리 시작해야지. 야, 니네 진짜 꼭 이겨야 된다. 아, 그럼 좀 열세긴 한데. 자,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있는 게 검신들한테 걸리시면 바로 흩어놓습니다. 아, 네. 이름표를 뜯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살아라. 차리고요. 그래. 일단 헬리콥터 그 내려오는 데랑 전망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분명 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여기 있으면 다 보여. 방패를 찾아라.
여기 있어.